오늘 주기도문 강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마음이 울적하게 하고 긴장되게 하는 한마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시험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불편해질 것이죠. 시험은 참 싫어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또 시험에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은 삶에 큰 치명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용서는 오늘 말씀과 연결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 잘못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또 다시는 죄짓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함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어제 결심하고 오늘도 무너집니다. 작심 3일이 아니라 하루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안 그렇지만 자꾸 죄의 유혹 속에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모든 시험을 다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기도 또 용서해 주는 기도 결단의 기도 이어서 연이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또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시험은 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시험에 드는 거 어떡합니까? 내가 의지로 내가 시험에 빠져야 되겠다 하여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까진 일에 시험에 들면 안 되지 하는데 시험에 드는 거 어떡합니까? 시험에 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된 죄를 또 듣게 되고 이 계속되어지는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악의 구렁텅이에서 악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시험에 빠져서 정말 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갔어 내 힘으로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마치 중독처럼 말이죠. 술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처럼 죄의 쾌락의 중독에 빠져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시험에 빠져서 악에 빠졌습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죄는 우리가 져서 악에 빠졌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아무 공로 없지만은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하시고 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잘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시험에 빠지는 이유 두 가지와 그리고 시험을 잘 견뎌내고 악에서 승리하는 비결 우리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씩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먼저 시험이 뭔가 그 정의부터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시험하면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치 않으신다 이 말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가 같은 시험으로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죠. 우리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그래서 긍정적인 시험과 부정적인 시험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테스트라는 거죠.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우리 믿음을 내가 이제야 내가 믿음을 내가 믿음 있는 것을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어떤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제 내 믿음을 보았다.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험이죠. 우리 요셉 같은 사람도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나 오랜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있는 시험이라고 믿어지면 통과하면 반드시 시험에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붙이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아주 부정적인 시험입니다. 반대입니다.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입니다. 유혹. 죄로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넘어가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과 육이 피폐하게 되고 악의 구렁텅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험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가지씩은 다 마음의 시험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끼리, 부부끼리 또 우리 그렇게 좋았던 성도님끼리 한때는 언니 동생하면서 형 아우하면서 그렇게 친밀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소원하고 서먹한 관계가 된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의 다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요즘 전에 없는 환란을 겪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신앙생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는 그런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육체의 질병으로 다가온 시험이든지 우리는 두 가지로 딱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시험인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더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시험인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의 덫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하기 위한 시험인가? 이것을 두 가지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별해 보시겠습니까? 분별하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이기고 마귀가 준 시험이라면 대적해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이유 첫 번째는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빠집니다, 여러분. 내 욕심만 내려놓으면은 사실 큰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자꾸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뭐 남의 거 빼앗고 이런 게 욕심이 아닙니다. 나를 더 높이려고 하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옆 사람보다 잘 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사실 다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본능입니다. 저는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는 그 성경의 말씀 중에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처럼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미혹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남을 탓하죠. 아유 아무개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시험 입었다고. 어떤 성도님이 와서 나 시험 들었어요. 집사님 왜 시험 들었어? 시험 들은 분이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면 큰 시험은 아닌데 하여튼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그래요. 아 왜 시험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아무개 집사가요 이런 말을 해갖고 내가 시험 들었어요. 아유. 그러면은 그분 때문에 사실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지만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셨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건 똑같은 얘기를 어떤 사람은 들어도 전혀 시험을 안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도치 않은 설교 내용이 그 당사자인 분이 있을 수가 있고 관련된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더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전혀 상처를 받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욕심, 내 마음, 내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시험거리가 와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입니다. 사실 참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그 시험 당하심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40일 금식기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어쩌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시장하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돌을 가지고 떡 만들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굶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소식하는 사람들도요, 며칠만 굶어보십시오, 며칠만 굶어보십시오, 그러면 옆 사람도 뜯어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모든 게 고기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능 중에 제일 무서운 본능이 식욕 본능이래요. 식욕 본능. 그래서 성경에 사마리아 성에서 굶주림이 있게 될 때 자기 자식까지 삶아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의 수만 가지 전쟁, 이 다툼, 싸움들,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은 전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다 누가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적인 이런 본능을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떡 만들어서 먹어, 떡 만들어서 먹어. 그러나 이 본능을 자극하는 이 유혹에서 예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바로 이 육체의 본능, 식욕과 같은 이 쾌락의 본능을 가지고, 또는 성공과 승진의 복을, 이런 유혹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복 주신 게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결과가 감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마귀가 준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감옥에서 바로왕을 만나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시험은 대적하고, 하나님의 허락한 시험은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거야,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 아니니 뛰어내려 봐 하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여러분, 세상에서도 명예욕이 무섭지만 교회 안에서도 주의를 하는 사람들도 명예욕심으로 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이 부흥회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누구를 전도했는데 이 전도인 새신자가 믿음이 잘 자라가지고 성도님들의 박수를 받고, 어머 우리 성도님 너무 이쁘다, 너무 신앙생활 예쁘게 한다, 잘 자란다 하고 막 교회에서 인기가 막 높아지니까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괜히 데리고 왔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한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높아주니까, 높아지고 칭찬받으니까 믿더라는 거예요. 믿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를 해도 칭찬받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그래서 막 어떤 선거에 막 더 매진하고, 사실 그런 모습, 사실 시험에 빠지기 딱 좋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명예의 욕 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라는 찬양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사역하신다면 이 시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우상 섬기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권세, 명예, 모든 거 원하는 거 주겠다. 우리의 우상의 종류가 각가지 않습니까? 어떤 우상에게 절하면 돈이 생기고, 어떤 우상에게 절하면 명예가 생기고, 어떤 우상에게 절하면 권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들을 쫓아다닙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어떤 존재든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서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니 모든 사단이 주는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사단이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일단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는, 어떤 시험도, 어떤 죄악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꼭 돈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우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있으면 믿음에서 내가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상을 배격하셔서,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배격하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이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마지막 두 번째는 마귀의 역사다. 시험은 결국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 망하게 하는 존재는 결국 마귀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려고, 멸망하게 하려고 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사랑을 베풀고 다가와서 나를 성공시켜주겠다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짠 나타나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이름은 사시인데, 예, 사기꾼이에요. 왜 그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친절하게 하고 잘되게 해준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떼돈 본다고 얘기하고 그냥 이름만 빌려달라 그러고 도장만 빌려달라고 그럴까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여러분, 마귀는요 내 편인 것처럼 하지만 나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악으로 유혹하고 악에 동참케 하는 세력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나를 복주려는 세력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유다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가룟유다는 단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은 30개 받고 20개 받고 30개 받고 예수님을 노예 하나 사람 값으로 팔아 넘겼죠.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직전의 사건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전의 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 나사로의 노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향유를 붓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룟유다가 성질을 부리죠. 아니, 그것을 내게 갖고 왔으면 내가 팔아가지고 좋은 값에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베풀 텐데 왜 그것을 예수님 한 사람 앞에 낭비했어? 라고 책망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남들이 들으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마귀의 계략은 뭡니까? 이 가룟유다가 도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니까 가룟유다가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예수님 믿기도 해서 자리를 뛰쳐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은 30개 받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돈을, 이 재정을 맡아서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하고 또 책망하게 하고 예수님 은삼십 개 받고 팔게 한 것이 그냥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돈이 약점인 이 가룟유다를, 이 약점을 파고들은 마귀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에 강한 분이 있어요. 돈 별로 관심 없고, 어떤 분은 명예에만 관심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권세에만 관심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재능으로 어떤 하나 작품을 만든 게 관심 있는 분이 있고요. 여러분 다 자기의 약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돈이 아니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 같이, 당연한 것 같이 그럴 수 있겠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마귀가 그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어떤 집사님이나 목회자나 성도에게 상처를 입고 섭섭한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이 아픈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마귀가 내가 움직일 때가 왔구나 하고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여러 종류의 마귀가 있는데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마귀, 섭섭마귀. 섭섭마귀가 제일 무섭대요. 섭섭한 마음, 뭐 그냥 굉장히 노여워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화가 나갖고 분노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그냥 섭섭한 마음. 아휴, 그냥 목사님 왜 저래? 아휴, 아 김 집사님, 아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아휴, 그냥 넘어가자 하고 묻어뒀던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들, 그 섭섭한 마음을 그냥 묻어두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찌르는 거야. 그래서 김 집사님 내 말 좀 들어봐. 아, 내가 이런 말 들었는데 섭섭하겠어? 안 섭섭하겠어? 나는 그냥 이기려고 그러는데 그냥 조금 섭섭하네. 그래. 어머 집사님 나 같으면 죽였어 죽였어. 그걸 그냥 둬. 아이고 내가, 아유 내가 만날까? 내가 만날까? 아, 집사님 왜 그래? 나 괜찮아. 괜찮은데 그냥 섭섭해서 그냥 얘기한 거. 그리고 또 박 집사님 찾아가서 집사님 내 말 좀 들어봐. 마귀는요 계속해서 섭섭한 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어르신들의 모임인데 나이가 70세 이상 되신 분만 모인 자리였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70몇 세 된 우리 할머니 성도님하고 아주 다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90세쯤 되신 여자 할머님께서 질투가 나가지고 그 앞에서 소리쳤대요. 목사는 젊은 것들만 좋아해. 그래. 그 할머니도 70 넘었는데 그게 질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섭섭하는 건요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우리는 웃잖아요. 여러분 왜 웃으셨어요? 그 섭섭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너무 섭섭한 거예요.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밥맛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미운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마귀가 한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분명히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신앙의 연조도 상관없고요. 인격도 상관없고 학벌도 상관없어요. 중직자도 뭐 사용없어요. 목회자도요. 작은 것에 시험 들더라니까요. 예, 작은 것에 시험 들. 설교 다 끝나고 왔는데 목사님 오늘 힘드신가 봐요. 말씀에 희마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 그 다음 주는 내가 아주 창백한 얼굴로 강단에 서게 될 겁니다. 시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다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주는 존재가 마귀란 것 아신다면 복입니다. 단호하게 배격하십시오. 내게 시험을 주고 섭섭한 마음을 주는 마귀야 떠나가라 외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내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는 내 욕심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계략이다. 그러니까 꼭 분별하셔서 시험에 빠지지도 말고 악을 행하지도 말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또 뭘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데 여러분 앞으로 시험 오면 이 두 가지로 대적하십시오. 첫째는 말씀으로 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할렐루야.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은데요 시험에 잘 드는 성도님 있어요. 시험 잘 드는 그런 성도님은 1년에 꼭 평균 4번은 시험에 드는 것 같아. 그건 대학교 학생들하고 똑같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쩌면 딱 분기마다 3일에 시험에 들까. 참. 그래서 그 성도님 생각하면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보여. 늘 그냥 목사 마음에 조마조마. 요즘에 신앙생활 좀 뜨겁게 하는 것 같아. 아, 언제 또 시험이 들려나. 조마조마, 조마조마. 아주 시험을 정기적으로 들어, 정기적으로. 여러분, 이 시험에 잘 드는 사람, 가슴 아프지만, 또 너무 날카롭지만,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아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떤 성도가 시험에 잘 안 들고 강한 성도냐면 늘 말씀을 읽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읽는 성도.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고 암송하려고 그러고 또 주일날 말씀 선포할 때 성경구절들이 이렇게 암송 낭송되어질 때 이건 내 말씀이 하고 아멘하고 확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어떤 집사님 정말 시험 들 만한 일을 당했어요.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대했고 제가 봐도 너무했어. 저 같으면 그냥 교회를 옮길 것 같아. 그런데 그분 시험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분의 모습은 늘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늘 이런 모습이었어요. 집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늘 성경책을 손때 묻은 성경책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런 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그런 것에 시험 들었으면 벌써 교회 떠났지. 저 시험에 안 들어요. 오히려 목사를 안심시켜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분을 위로하셨고 말씀이 그를 변호하셨고 말씀이 그를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일어난 겁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고 동정받고 하려면 시험에 들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적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은 영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육신도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정말 어떤 분 보니까 근육이 이렇게 나오고요 힘이 대단합니다. 막 엄청나게 무거운 것도 들고요. 야, 괴력이 소유자입니다. 그 사람하고 저 같은 사람은요 옆에 휙 지나가도 저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 한 30일만 굶기면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안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쓰러집니다. 어르신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 참 힘겹게 사투를 벌리시는데 참 저도 많은 분들 이렇게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냥 하나 좀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 곡기를 끊으시면 아,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 가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육신이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강건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시험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인도한 사람이지만 자신은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님 공생애 사역을 열심히 하셨지만 세상은 변한 게 없거든요. 왕도 그대로고 식민지도 그대로고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박해하고 나라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너무 마음에 심란한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정말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으면 3년 공생애를 했는데도 왜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험 들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긴 계시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너무 지쳤습니다. 변한 것도 없고 피곤하고 되는 것도 없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여전히 기계 사업도 어렵고 건강도 회복이 안 되고 너무 영적으로 공고합니다.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듣는 것을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당신은 이제 가망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는 분이 오늘 회복돼서 예배드리는 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망해가지고 다시는 당신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했는데 오늘 일어나서 오늘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비결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살아계신데 열 가지를 선물 받았는데 지금 한 가지 앞에 안 풀렸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고도 아직도 메시아를 의심하냐? 왜 실족하느냐? 믿으면서 왜 실족하느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광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옷도 벗고 무덤 사이에 거하며 지나가는 사람을 위협합니다. 못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달래도 보고 상담도 해보고 정신과 치료도 해보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보고 그 마귀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 그가 온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권세예요. 여러분, 시험거리가 왔을 때 이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질병이 시험거리면 치유의 말씀을 찾으시고, 경제적인 고통이 시험이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으시고, 내 영혼의 문제면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이 마귀는 떠나가고 시험거리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깨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 힘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너무나 힘듭니다. 십자가도 너무 고통스럽고 온 인류의 그 죄의 짐을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피땀을 흘려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밤새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는데 기도에 실패하고 잠만 잡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도 맞고 감기 예방주사도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생활 하십시오. 꾸준히 기도생활하면 마귀가 왔다가도 야, 내가 당할 상대가 아니구나 하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 이 마귀가 시험하러 왔다가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시험이 돼서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하고, 또 목회자에게 너무 섭섭하고, 성도한테 섭섭하고, 내 삶이 너무나 싫고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나이 들고 지치고 피곤한 분들 있잖아요. 엘리야처럼 오랜 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이제 나 데려가 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데서나 누워요, 기도하지 말고요. 쓰러져도 로뎀 나무가 교회 기도실이거니 생각하고 교회 와서 쓰러지십시오. 교회 와서 쓰러지면 최소한 기도하다가 쓰러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울부짖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번에 파리 집회 갔을 때 이 파리에서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70여 명 모여 있는데 그 어떤 권사님이 한국식 핫도그를 산더미처럼 들고 오셨어요. 백박스를 들고 오셔서 막 몇 개씩 먹었습니다. 풍성하게. 야, 파리에서 한국식 핫도그를 맛본다는 것도 너무 맛있잖아요.
케첩 발라가 이렇게 한국 물론 한국 식당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져오신 파리 감리교회 김현옥 권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의 간증을 이제 다른 목사님께 전해 듣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식당을 하시는데 파리에서 너무나 작은 가게이기도 하지만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쳤잖아요. 그래서 식당이 거의 망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돈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여기서 그냥 굶어야 되나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렇게 하면서 너무 탄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있어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차에 딱 대놨는데 차에서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주차장 차 안에서 통곡하고 울었대요. 통곡하고 서러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울고 막 울다가 하나님 앞에 원색적인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빙하다 죽어도 좋으니 손님 좀 보내주세요. 그래도 서빙하다 지쳐 죽어도 좋으니 손님 좀 보내주세요. 그냥 아무도 없는 식당에 혼자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울다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꿈속에서 손님이 막 구름처럼 오는 꿈을 꿨대요. 아멘 하고 일어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정말 다음 날부터 손님들이 올려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앞에 간증한 거니까 실제죠.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핫도그를 개발하게 하셨는데요. 이게 파리 시내에 소문이 나가지고 파리 사람들이 줄 서서 아침 문 열면 줄을 쭉 쓴대요. 하루에 재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매일매일 파는데 하루에 1,000개가 넘게 판대. 하루에 매일매일. 지금은 큰 잘 너무 잘 돼 직원도 여러 명 쓰고 이렇게 목회자들을 잘 섬기는 1등 권사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원망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들면 원망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시험으로 알고 통과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그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그 이유와 원인을 추적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 때문이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못했기 때문이고 마귀의 그런 공격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평생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예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도로 대적하십시오. 그럴 때 시험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5번에 걸쳐서 이렇게 마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앞으로는 주기도문 낭송하실 때마다 그 꼭 필요한 한 부분 한 부분 말씀들이 꼭 기억나게 되셨어. 여러분 그 위기에서 잘 이겨내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목적대로 주기도문의 삶을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